반란간에서 지금 파도를 하나 잘 잡아타고 다시 돌아왔네요. 파도가 보통 3개씩 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파도에 시달리지 않으려면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파도를 타는 게 좋습니다. 파도가 들어오네 지금. 저 앞에 서퍼가 한 명 있고, 오, 이 파도 좋다. 요게 각도가 나올 텐데 요런 거를 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. 조금 더 나가야. 요거 타는 사람이 저쪽에 서퍼들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아까는 이쪽에서 파도를 많이 탔는데 지금 파도가 커졌어요. 조류하고 뭐 물때 영향 또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나갈 때는 저쪽 바깥쪽으로 해서 나가야 되겠네요. 지금 저쪽에 있는 게 반란간의 와룽, 뭐 숙소, 서퍼들, 서핑샵 뭐 이런 데인데 아주 오래됐네요. 뭐 여기는 손님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몰라도 노후된 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파도는 아주 좋고 패들보드 타기 좋네. 오이씨, 파도 오네. 파도 와. 파도가 그렇게 아주 가지런히 오진 않습니다. 파도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줘야 이게 쫙 그 파도의 그 흐름이 잡히는데 지금은 미풍이 불긴 하는데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출렁 하네요. 파도가 여기까지 촬영하고 또 열심히 파도를 타 보겠습니다. 오늘 파도 좋네.